안녕하세요, 미우들. 제이미포입니다. 여러분, 저 달라진 거 안 보이시나요? 저 머리 했어요. 끔찍했던 포탈안한 그 지저분한 야마바인가? 그 도깨비 같던 머리를 탈피하고 블루블랙으로 염색하고 좀 칼단발로 이렇게 잘라봤는데요. 굉장히 오랜만에 단발을 하는 거라서 적응이 전혀 안 되네요. 아무튼 제가 이렇게 새 머리를 장착한 기념으로 신상들을 가지고 화장 엄청 잘 먹은 촉촉 핑크 모브 메이크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잘먹 아이템이 새롭게 바뀌었어요, 제가. 그래서 화잘먹 베이스부터 천천히 잘 자세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베이스 기초부터 들어갈 건데요. 화장이 미치게 잘 받는 피부의 처음 시작은 뭐니 해도 수분 공급이겠죠? 건조를 아주 짱짱하게 해결해주는 토너를 가지고 제 수부지 피부에 수분 밸런스를 맞춰주고 시작을 할게요. 이번에 리뉴얼된 닥터엘시아의 부활초 스킨 컨디셔닝 토너입니다. 아주 다양한 크기의 히알루론산이 빠방하게 들어있는 이 토너를 가지고 닥터로 사용하기에는 절대 너무너무 아까워서 저는 화장솜에 듬뿍 묻혀서 토너팩으로 활용을 해줄게요. 오늘 화잘먹 메이크업의 비법은 속 건조를 채워주고 속광을 이렇게 쫙 올라오게 하는 게 오늘 화잘먹 메이크업의 비법인데요. 이 토너가 속 건조를 해결해줄 수 있는 토너라서 이렇게 첫 단계에 보여드리게 되었습니다. 아주 다양한 크기의 히알루론산 입자가 피부 속까지 이렇게 천천히 수분감을 전달해줘서 저같이 예민하면서 로션을 팡팡 발라도 겉만 번들거리고 속은 막 땡기고 건조하신 이런 피부를 가지신 분들이 사용하시면 되게 좋을 토너예요. 보통 물로만 이루어진 토너들이 되게 많아요. 정제수 아시죠? 정제수가 그냥 물이거든요. 물로만 만들어진 토너들이 많은데 얘는 85% 보이시나요? 요 85%가 뭐냐면 부활초 추출물로 이루어진 성분이에요. 그래서 이 토너의 85%가 다 자연유래, 다 부활초 물인 거죠. 그냥 정제수로 만들어진 토너들과는 확실히 다르거든요. 이런 토너들이 수분감 전달력이나 속건조 개선, 뭐 이렇게 피부 개선 이런 게 확실히 달라요. 자, 이렇게 토너팩을 좀 해주시면 1차적으로 수분감을 짱짱하게 속까지 머금게 되면서 다음 메이크업을 받아낼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메이크업 직전에는 속 건조를 해결해줄 수 있는 수분 빵빵 토너를 사용해주시는 게 좋아요. 각질 제거 토너보다는. 자, 이렇게 2단계 피부 쫀쫀이로 만들어놓고 그리고 3단계 마지막 크림으로 피부의 보습감을 쫙 잡아줄 건데요. 요거는 제스젭의 베어 크림이고요. 제가 저번에도 화잘먹 크림으로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신기한 제형이에요. 뭔가 베이커리 종류에 올라가는 그런 생크림과 버터 그 사이의 제형인데 되게 꾸덕하지만 막상 피부에 이렇게 소량씩 먹여서 올리면 피부가 진짜 영양감을 확 먹으면서 피부 컨디션이 확 올라가 가는 그런 아주 신기한 크림이거든요. 이렇게 발라주시고 손으로 흡수시켜주세요. 이렇게 해주시면 기초 케어는 끝입니다. 그리고 달바 미스트를 준비해서 흔들어가지고 한번 미스트를 뿌릴게요. 얘가 진짜 화잘먹 미스트거든요. 피부 속까지 그냥 수분감이 전달되는 되게 영양감이 느껴지는 미스트예요. 저는 미스트 얘밖에 안 써요. 피부 미스트 진짜 효과 본 거 별로 없는데 얘는 자꾸자꾸 손이 가는 그런 미스트예요. 저 아까와 다르게 피부 광이 확실히 살아났죠. 오늘 에스쁘아의 신상 베이스, 피치 스킨 피팅 베이스를 사용을 할 건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 베이스를 시작으로 피부 베이스 커버 메이크업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물 먹은 젤리팡 스펀지를 사용해서 발라주도록 할게요. 이 베이스가 이렇게 피부 기초 스킨만 아주 잘 해주면 뜨지 않고 촉촉하게 이렇게 피부에 먹어 들어가면서 되게 자연스럽게 피부 톤을 밝혀주는 베이스더라고요. 근데 이런 베이스들 특징이 진짜 그 기초 제대로 안 해놓으면 피부결 사이사이에 그 몽골몽골 끼면서 더 피부결이 안 좋아 보이고 막 피부 화장 뜨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피부 기초가 애초에 촉촉해져 있어야 돼요. 젤리팡 스펀지에 달바 한번 뿌려서 밀착시켜줄게요. 두들두들. 그리고 이 고체 프라이머를 사용할 건데요. 이거는 베네피트의 건성 피부 전용으로 나온 모공 프라이머예요. 베네피트 유명한 초록 색깔 프라이머랑 똑같은 포어 패셔널 프라이머인데 얘가 좀 더 수분감이 있어가지고 모공 프라이머더라고요. 모공의 요철 채워가며 나비존만 좀
해줄게요. 그리고 루나 컨실팟 살몬 컬러, 연어 컬러로 다크서클을 잡아볼게요. 이 루나 컨실팟 살몬 컬러는 옛날 유명했던 스킨푸드의 연어 컨실러가 생각나는 그런 다크서클 전용 컨실러고요. 수분감이 촉촉하게 있어서 팟 컨실러치고는 건성분들도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제형입니다. 베이스 같은 경우에 저는 보시다시피 그 제형이 딱딱하면 뒤로 빼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묽을수록 기초 단계 앞에 놓고 그 다음에 딱딱한 순으로 점성이 있거나 제형이 좀 강도가 있다 그러면 제형의 강도가 강할수록 마지막에 발라주는 스타일이에요.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모공 프라이머를 마지막에 발랐던 거예요. 제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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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부터 너무너무 좋아하던 헤라 블랙 파운데이션이랑 세미매트한 파운데이션이에요. 아멜리의 신상 파운데이션을 섞어서 발라줄게요. 이 아멜리의 신상 파운데이션은 보시다시피 조금 제형이 아이크림 같은 제형의 파운데이션인데 이 아멜리 파운데이션만 발랐을 경우에 굉장히 커버력이 없어서 좀 아쉬워요. 촉촉하고 피부결을 이쁘게 해주는 파운데이션이나 좀 커버력이 없어서 아쉬워서 헤라 파운데이션이랑 같이 섞는 거거든요. 물먹은 스펀지를 이용해서 두들기면서 발라줄게요. 여기다 건조하다고 느끼시면 미스트를 한번 이렇게 스펀지에 뿌리면서 발라주시면 좋은데 이 스펀지가 물을 너무 머금었을 때는 화장이 밀릴 수가 있으니까 뿌리시고 적당히 좀 덜어내서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화장이 아주 잘 먹은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어우, 너무 잘 먹었다. 그 여기 지금 턱 부분 보시면 지금 제가 여기 트러블이 많이 나가지고 또 커버를 좀 해야 되거든요. 이런 건 촉촉한 팟 컨실러인 루나 컨실러를 사용해서 커버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조그만 브러쉬를 사용해서 최대한 국소 부위 위주로 넓게 펴바르지 않고 딱 여드름만 집중 공략해가지고 커버를 해줄게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베이스 끝입니다. 자, 색조 메이크업에 들어갈 건데요. 오늘은 코 쉐딩을 아멜리 걸로 할 거예요. 아멜리의 마카롱 그레이를 가지고 왔고요. 쿨톤 분들의 정석 코 쉐딩을 해줄 수 있는 섀도우더라고요. 되게 자연스럽게 코 쉐딩이 나와요. 기억하세요. 마카롱 그레이. 섀도우는 아멜리의 로즈 브라운 싱글 섀도우랑 3C 신상 멀티 아이 컬러 팔레트 오토 포커스라는 섀도우 팔레트를 사용할 건데 이게 3C에서 이번에 새로 나온 모브 컬렉션의 새로운 신상 팔레트예요. 먼저 이 가운데 컬러로 눈 두덩이에 이렇게 발라줄 건데요. 다 전체적으로 모브 핑크핑크한 섀도우 색감들이라서 눈이 자칫하면 부어 보일 수 있으니까 양 조절을 일단 최대한 좀 잘해주세요, 브러쉬에. 쌍꺼풀 라인 위주로 바르고 눈을 길게 뺄게요. 브러쉬 질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이거 바르는데 저 눈이 다 긁히는 줄 알아. 생채기가 나는 줄 알았어. 아우, 너무 아프다. 이거 브러쉬는 비밀로 해야지. 무슨 효자손으로 아이섀도우 바르는 줄 알았어요, 저 지금. 어, 아프다. 그리고 나서 아멜리의 로즈 브라운 요 아이섀도우를 요 3C의 요 컬러랑 살짝 섞어서 그리고 아까 사용한 3C의 모브 섀도우를 언더에 발라줄게요. 다음에 요 컬러를 사용할게요. 이 컬러는 눈 삼각존에 쓱 발라주십니다. 그러면 여기 삼각존 부분에 모브가 싹 살아났죠. 모브 핑크가 그냥 싹 살아나도록 쓱 참 쉽죠. 이렇게 발라주시고 여기 맨 끝에 있는 쉬머한 펄을 사용을 해서 눈두덩이에 아주 살짝 바를 거예요. 살짝 간드러지게 그냥 살싹 쓱 바릅니다. 밤하늘의 펄을 이렇게 살짝 발라주시면 아주 오묘하니 느낌이 사는군요. 사실 제가 이 섀도우를 지금 이 메이크업을 하면서 처음 사용해서 저 지금 굉장히 긴장 상태입니다. 색 잘못 쓰면 어떡하지 싶어요, 지금. 그리고 눈 언더에는 이 컬러랑 이 컬러를 섞어서 애교살 부분에 동공에서부터 쓱 발라주시면 돼요. 어머, 오묘해. 느낌 있어. 그리고 요 제일 어두운 컬러 있죠? 이 브라운 색상으로 아이라인 그리듯이 눈 점막 가까이 음영을 넣어주면서 눈꼬리를 길게 빼고 음영을 좀 넣어줄게요. 눈끝 음영을 슬슬슬슬 살짝 넓혀줍니다. 여기랑 확실히 깊이감이 좀 다르죠?
그리고 언더의 남은 양으로 여기 눈 동공에서부터 삼각존에 살짝 피감을 줄게요. 언더 속눈썹 라인을 슥슥슥 막 긁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나면 저에게도 조금 깊이감이라는 게 생겼을 거예요. 자, 이때 속눈썹을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깜빡 속눈썹이고요. 이 낱개 속눈썹을 일일이 눈에 붙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속눈썹을 두 쪽 다 붙이고 나서 우리 아이라이너 점막 안 그렸잖아요. 그래서 이 붓펜 라이너로 점막만 이렇게 살짝 이렇게 건들건들 해줄게요. 살짝 그린 효과가 나도록 속눈썹 풀 자국도 좀 지워줄 겸 아이라인 그린 효과가 나도록 코코코코. 그리고 딘토 라이너 인더라이트 컬러, 이거 제가 지금 한 100년째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부터 보여드리던 이 애쉬 브라운 컬러 음영 라이너를 눈꼬리 부분에 쓱 그어줘서 좀 눈 길이를 길게 늘려뜨려 줄게요. 너무 없으면 또 심심하니까. 자,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저는 좀 더 깊은 음영을 위해서 이 컬러랑 이 컬러를 섞어가지고 눈꼬리 부분에 음영을 좀 길게 넣어줄게요. 확실히 한 거랑 안 한 거랑 터치 한 번에 되게 달라지는 게 너무 메이크업 할 때마다 너무 신기한 것 같아. 3CE에서 이 팔레트랑 같이 나온 이 글리터 컬러를 사용을 할 건데요. 얘는 눈 언더에 사용을 해줄 거예요. 이거 글리터 진짜 예쁘다. 이 핑크 색깔 광이 뿜뿜 하는 게 도라방스 도라방스 3CE 도라방스. 마지막으로 마수카라는 얼터너티브 스테레오 마스카라 블랙 색상을 사용할 거고요. 깔끔하게 컬링이 되는 마스카라예요, 이건. 어머, 속눈썹 떼졌어. 버려. 쿨. 이 브라운 컬러랑 이 모브 컬러랑 좀 섞어가지고 눈 앞머리에 쓱 그어줄래요. 아이 메이크업이 살짝 심심해서 저 막 계속 하품 나오거든요. 너무 심심해. 최대한 얇은 브러쉬를 가져다가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 하얀 펄, 제일 하얀 펄로 눈 앞머리 부분에 하이라이트 주면서 발라줄게요. 언더 속눈썹 컬링을 해줍니다. 그럼 이제 아이 메이크업 진짜 끝. 이렇게 해주시면 아이 메이크업 끝. 자, 이제 블러셔요, 여러분. 저 항상 블러셔 때쯤이면 지치는 거 아시죠? 근데 블러셔 바르는 건 또 세상에서 너무 제일 재밌어. 이렇게 얼굴 가운데쯤에 이렇게 발라주시면 되거든요. 어우, 너무 이쁘다. 이거 핑크빛. 미쳐불어, 미쳐불어. 발라주시고 요 힌스의 글로우 치크 베어 리플렉션, 요 치크가 이제 활용 점정이거든요. 글로우 치크예요, 이게. 빛나게 하는 치크인데 요거를 볼 앞쪽에 발라주시면 좀 더 촉촉하게 보이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피부 요철 있으신 분들은 이 부분은 생략하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고요. 나스의 내추럴 요 립 펜슬을 가지고 일단 립 라인을 딸게요. 요 3CE에서 같이 나온 신상 얼리아워 요 컬러를 입술 안쪽에 얇게 바르고 펴발라줍니다. 이거 3CE 블러워터 틴트라서 나중에 매트해지거든요. 처음엔 촉촉하게 발리고 그 전에 빠르게 좀 블렌딩을 해주셔야 돼요. 하시면 립 베이스 깔아줬고요. 저는 롬앤의 듀이풀 워터 틴트 툴리안 컬러, 저번에 새로 나왔던 글로시 틴트인데 이거를 입술 안쪽에 발라줄게요. 발라주시면 립 메이크업도 완성입니다. 눈썹은 롬앤 거 클래식 그레이 샤프 브로우를 가지고 왔고요. 제가 블루블랙으로 염색을 해가지고 이제 이런 그레이 컬러를 사용을 해야 돼요. 이렇게 눈썹 그렸는데 눈 앞머리 부분이 어색하잖아요. 이거는 아까 사용한 요 마카롱 그레이 컬러로 이게 눈 앞머리를 슥슥슥슥슥슥슥 블렌딩 해주시면 블랙 계열 아이브로우 그릴 때 어색해지지 말라고 사용하는 제 꿀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꿀팁은 이 입술산에 사용했던 블러셔를 사용해서 블렌딩을 슥슥슥슥 해주시면 자연스럽게 그 스머징된 립 아시죠? 그게 연출이 되거든요. 스머징된 오버립 느낌? 이렇게 연출하실 수 있어요, 파우더로. 아! 눈썹 한쪽 안 그려서 너무 웃기거든요. 눈썹 한쪽 빨리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머리까지 끝내고 왔는데요. 여러분, 제가 사실 몇 가지를 깜빡했어요. 제가 글쎄 아이를 낳고 나서 이게 뇌도 나왔는지 글쎄 몇 개를 까먹어요. 이거 하이라이터, 글린트 하이라이터랑 몇 가지 좀 추가할게요. 제가 손이 벌벌 떨리더라고요. 이 하이라이터는 절대 내가 깜빡할 수 없는 애 중 하나인데 매력점을 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단발에 점 안 찍으면 또 이거 죄거든요, 죄. 죄와 벌이에요. 그래서 영상에 나와야 돼서 좀 왕점 마냥 찍었거든요? 눈 밑에도 하나 찍어줄게요. 정말 마지막으로다가 펄을 좀 눈두덩이에 한번 이렇게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즈시의 펄이고요. 제가 저번에 광고했던 제품인데 이걸 드디어 오랜만에 이렇게 쓰네요. 보라색 펄이에요, 보라색 펄. 자, 이렇게 해주시면 진짜로 메이크업 끝이고요. 오늘 제가 사용한 3C 신상이랑 그리고 화잘먹 베이스 기초템들이랑 신상 베이스템들 다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그러면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